서점이 미어 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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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현님 박수 치려고 했다가 네. 전 지난 15회 16회 저희가 루터와 정치 그 책을 가지고 이제 2부에 걸쳐서 했는데요. 게스트로 이제 참여해 주셨던 유니님이 오늘도 역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용케도 잘리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예 서기까지 네 해주시면. 예. 예,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홍보 출판사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용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불곤 PD라고 합니다. 윤이님 고정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네. 네. 저희가 누구를 고정으로 하고 이럴 주체가 없어요, 사실. 아, 누가 주체는 뭐, 네. 네, 청취자분들이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 네, 윤이님에 대해서 네, 네. 찬반. 네. 어. 아, 이거. 네. 네. 엄지로 이렇게 네. 하는 거. 네. 저야 뭐 불러 주시면 영광이고. 네. 네. 방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네. 제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방송이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아, 좋아요. 또 읽을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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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정 가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뭐, 해도 될까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한두 분이라도 한두 분? 네, 한두 분? 유니님 함께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정. 아, 믿음이 약간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동료에 대해서 아니요, 저희가 평소에 저희 피드백이 아,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또 그래요. 네. 자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동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아이디 파가지고 막 댓글 부대에 뭐 동원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아, 뭐 두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네. 그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제 같이 일하시던 한 분이 그 이제 한 잠시 동안 안식월이라고 이제 유급 휴가를 좀 다녀오시는 게 돼서 조금 네 약간 분주하게 아, 네, 일을 네 하면서 네 그 저의 나의 노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노동은 도대체 어떻게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약간 내 네, 고민과 실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용도사님 보면 뾰루지 막 나오고 그랬어요. 네네네 뭐. 힘들어가지고 네, 계속 좀 유니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네.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울지 마시고요. 네. 아, 그 속에 슬픔이 묻어나는 걸 네, 뭔가 되게 쓸쓸함과 어떤 그 네. 네, 그냥 그렇군요. 네. 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두 개 정도 있는데요. 부암동 복수자들이라는 드라마, 수목 드라마, JTBC인가? 드라마 보시는군요. 네, JTBC 수목 TVN, 드라마. TVN. 아, TVN이군요. 네. 네. 그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재밌게 봐서 같이 옆에서 보다가 네.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고백 부부라고 토요일 밤늦게 KBS에서 하는 네, 맞아요. 네네. 장나라랑 네네. 손호준 나오는 네네. 그게 네이버 웹툰 정확히 이름 모르는데 그 19금 네이버 웹툰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니, 맞아요. 그냥 이제 조금 15 정도 15세 정도로 이제 좀 그걸 좀 그 규정을 조금 낮춰서 약간 그 수위를 좀 낮춰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부부들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뭐 이제 하는 건데 네. 그 두 가지 정도 재밌게 보면서 네. 그렇게 사실 둘 다 힐링을... 원작이 웹툰이에요. 부암동도요? 예, 그것도 원래 몰랐어요. 부암동 복수자 소셜 클럽이라고. 네. 그렇구나. 그건 네. 어디 웹툰이에요? 다음인가? 네, 아마 아, 요새는 진짜 웹툰 대세네요. 그럼요. 뭐 요즘 웬만한 컨텐츠는 아... 우리나라 컨텐츠는 한 반은 웹툰에서 울고먹는 것 같은. 그 있잖아요. 네이버 그 뭐죠? 좀 있으면 개봉하는 되게 대작. 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 네. 저는 그거를 안 봤거든요, 원작을. 아... 근데 이제 영화 개봉한다 그래서 네. 네이버에서 몇 달 전부터 다시 하고 재... 있어요. 맞아요. 재연 네. 재연재 하고 있어요. 재연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제 주변에도 벌써 웹툰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았네요. 제 삶의 문화에도. 그럼요. 그렇죠. 저는 다른 드라마들 여럿을 보고 있는데요. 제 의지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님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많이 틀어놓으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 드라마가 이제
이번 생은 처음이라. 아 맞아 그거. 네. 그거 재밌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날 하는. 네. 네. 이민기 정소민 빠져서 보고 있고 또 저는 사실 보기 싫은 드라마인데 너무 무서워서 또 이제 정여원님이 좋아서 보는 마녀의 법정 아, 마이듬 네네. 검사 그거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근데 네. 재밌는 드라마가 많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가 조금 평균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이제 좀 더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좀 요즘 들어 지금 딱 그 방영하는 라인업들이 아, 대체적으로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랄까 망작이 없을 정도로 예예예 예, 예. 뭘 기본, 골라도 다 기본 이상 하는데 네. 요즘은 붉은 피디님은 혹시 뭐 저는 뭐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있고요. 역시 역시 네. 사실 방금 언급된 그 네 개를 다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낫냐라고 물어봐도 네. 뭔가 딱 하나 꼽기 어려울 정도로 아, 상당히 나름의 각각 장점이 있는 아 맞다 저 변혁이 사랑도 보네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 저 그걸... 한예슬 나오는 드라마도 한예슬 나와요? 아니 이분들 많이 보시네. 저희 그냥 저기 특집으로 드라마 편을 가끔씩 하시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저도 드라마 지금 팟캐스트를 지금 할까 계속 고민 중인데 아 진짜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아 맞다 저거 또 보는 거 있다. 일일 9시에 하는 이거는 아마 두 분 안 보실 거예요. 붉은 피디님 안 보실 거예요. 뭐요? 뭔데요? 하, 뭐지? KBS 하는 되게 이렇게 좀 약간 막장스러운 그런 드라마 있는데 일일 하는 누구 나오는데? 매일 하는 거요? 네, 매일 하는 건데 그 KBS 1TV에서 그 8시 반쯤에 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 네, 그거 맞아요. 뭔지는 몰라요, 제가 제목은. 네,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아니요. 그 얘기하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KBS ETV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주로 이제 미니 시리즈 쪽을 전담하고 있는 네. 처지라. 네. 그리고 미드 저는 재밌게 보고요. 미드. 네. 네. 미드는 안 보시나요, 두 분은? 아직은 미드까지는. 프리즌 네. 브레이크 이후로는. 아, 프리즌 거의 뭐 화석 같은. 이거 미드계의 화석 같은데. 굉장히 고전이 나와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그 로스트 네. 막 이런 거 할 때 네. 몇 년생이신지 갑자기 얘기해줘. 네. 네. 아무튼 아저씨들이 네. 드라마 가지고 수다 떠는 게 참 재밌어요. 예. 네. 전보다 더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맞아요. 그게 사실 네. 크죠. 네. 결혼하면 사실 이게 또 네. 극장 가는 게 네. 쉽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책 팟캐스트 책 팟캐스트인데 드라마 가지고 얘기 엄청 많이. 진짜로 말 나온 김에 다음에 특집 한번 네. 그럴까요?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약간 이런 식으로 연계 원작 있는 드라마 이런 거 해도 되고 네. 드라마야 말로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네. 그렇죠. 하여튼 뭘로든 엮어가지고 해보죠 뭐. 네, 좋습니다.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이번에는 이제 붉은 PD님이 네. 예, 오늘 제가 골랐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제가 다시 이제 소설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함께 좀 이야기할 책은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고요. 김혜진 작가님의 딸에 대하여라는 책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은 들어보셨죠? 네. 네, 요새 가져오셨네요. 네. 예. 네. 조금 이곳저곳에서 회자되는 네. 서점에도 이제 서대에 매대에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책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되게 이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약간 뭔가 네. 한 손에 착 들어오고. 민음사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쭉 펴내는 아, 네. 판형이네요. 네. 예, 그 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82년생 김지영. 아, 그렇죠. 예. 82년생 김지영도 여기 이 시리즈에서 나왔고. 네, 네, 네. 그 외 또 많은 작가분들이 네. 라인업이 쭉. 요즘 웬만한 젊은 작가분들은 다 한 번씩 여기에 픽업되시는 것 같고 네. 대표적인 어떤 젊은 작가들이 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면 되나요? 네, 뭐 그렇죠. 아실만한 분들 중에는 김중혁 작가 젊지 않은데 저 알아요. 저 파켓 때문에 알아요.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네, 아 근데 이 시리즈에서는 나는 농담이라는 네. 걸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세랑 작가님, 장강명 작가,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싫어서도 알죠. 이 시리즈에서 한국이 싫어서. 네. 나왔고요. 뭐 제목은 알죠. 네. 그런 책들이.
있네요. 네. 이 책은 사실 제가 두 권의 책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뭘 고를까 고민하다가 네. 사실 오늘 결국 고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소설이 하나 더 있어요. 강화길 작가님의 다른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책의 어떤 뭐랄까요 이 수준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완성도 깊이 이런 거는 두 책이 사실 저는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좀 좋았거든요. 네. 요즘 이제 그 뭐 신진 젊은 작가라고 해야겠죠. 젊은 특히 이제 여성 작가들의 소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여성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또 뭔가 또 좀 세밀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강화길 작가의 그 다른 길이라는 책은 그 여성 폭력, 데이트 폭력에서 시작돼서 이제 많은 여성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고 조금 거칠긴 한데 소설이 그거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어서 전 그거랑 좀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한데 만약 동성애자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엄마가 주인공이고 이제 딸이 동성애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가정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우리도 뭐 그냥 자식 있다 치고 저는 있고 이제 태어날 예정이고 뭐 언젠가는 그러실 텐데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충격 받겠죠. 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어떤 예상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지금 어쨌든 지금 현실이 아니니까 그쵸. 그냥 이제 지금도 가늠할 뿐인데 충격이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계속 이제 저도 갖고 있었던 여러 이제 생각들에서 많이 좀 이제 변화하면서 지금은 뭐 어떤 충격이야 받겠지만 그 이후에 좀 관계 맺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일단은 되게 왜 내 가족에게 뭐 이런 약간 충격과 좀 그런 게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유진님은 예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홀로 된 엄마 입장에서 그 정말 최대한 상상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딸에 대한 아쉬움만 잔뜩 어떻게 보면 있으면서도 딸이 나갔고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에서 저도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면서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진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과연 이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두 분한테 갑자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 저를 대하는 게 딱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어떤 성적 정체성을 제가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갑자기 딱 고백을 사실은 숨기고 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전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고백하는 일부러 약간 감정을 잡으신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솔직히 가족이 아니면 사실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성애 문제는 자기의 생각 자체가 좀 정립이 돼 있다면 함부로 남을 뭐랄까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물론 좀 놀랍긴 할 텐데 당연히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조금 상대방을 대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가족이 내 자녀가 그렇다면 저도 좀 상상이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일부러 네. 가족으로 설정을 했을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예, 그렇다고 보고 타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고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저도 제 딸들이 지금 10살, 6살인데 이 아이들이 성적 만약 정체성을 혹시 혼란을 겪는 막 이런 게 생기려면 앞으로도 최소 몇 년은 훌쩍 지나야 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저희 딸들 중에 하나가 막 그런 나중에 고백을 해왔다 싶으면 저도 사실 장담 못 할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근데 아까 그래서 저 이 질문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용간사님이 남은 그렇게 제가 좀 뭐랄까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아이들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저도 제가 어떻게 바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책 내용이 잘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뭐 이제 표 책 표지를 보면 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속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뭐 딸이라든지 엄마라든지라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엄마도 전직 교사였다가 교사였죠.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딸도 공부를 할 만큼 했고 대학 강사인데 그 딸들에게 벌어진 일들 이 말이라는 게 참 이게 되게 뒤에 표지가 인상 깊거든요. 읽어보면 너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혹시 지금 감정적으로 네. 엄마 같은 느낌이 네, 엄마라면 네. 딸들은 그러니까 배웠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좀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이 말이 굉장히 그 어느 정도 그 동성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 보면 역시나 뭐 딸이 그런 성향들이 어렸을 때부터 등장하잖아요. 동성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든가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데 그걸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아마 소꿉 장난이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현실화됐을 때 그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심리들 그런 것들이 너무 탁월하게 잘 묘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인데 딸과 엄마의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더 훨씬 더 그 감각이 언제든 깨질 것 같은 막 그런 위태함이 있잖아요. 위태로움이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이제 더 느끼실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책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가님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김혜진 작가님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딸에 대하여 외에 단편 모음집인 어비이라는 소설집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역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금 잠깐 뭐 윤희님도 이야기해주시고 했는데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네. 그 보면 이제 등장 인물의 일단 주인공 화자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의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엄마가 나는 하면서 이제 쭉 자기 독백하면서 이제 화자가 돼서 이야기하고요. 아까 윤희님이 소개해주셨지만 원래 이분은 주인공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환으로 이제 좀 죽게 되면서 그때 이제 좀 재산도 좀 많이 까먹고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이런저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한 뭐 도배장이도 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 이런 것도 하시고 보험 세일즈 뭐 하여튼 구내식당 직원 온갖 일을 다 해본 그러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화자입니다.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본명은 안 나와요.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딸은 그린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가 그 연인이 그리고 연인은 레인입니다. 레인. 그러니까 그린, 레인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역정내고 그래요. 막 그 이제 나중에 이 딸이 대학교 그 시간 강사 그래서 막 전국을 막 다니는 그런 불안정한 약간 그 시간 강사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원래 살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엄마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이 딸의 동성 연인인 7년 된 동성 연인인 레인을 같이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집 나 앉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집에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심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7년이면 사실 안지 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직접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을 테니. 근데 이제 같이 살게 됐을 때는 이제 골마왔던 그 갈등과 서로가 서로에게 막 말로 했던 그런 상처들이 조금씩 더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엄마가 이제 본명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레인이 레인 그 딸의 연인이 엄마한테 그린이가 뭐 했어요? 하면 그린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우리 딸 본명 있는데 왜 그린이라고 자꾸 부르냐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그린은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대학 강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 이런 거에는 그닥 그렇게 좀 뭐랄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레인은 좀 달라요. 집에 있으면 있는 시간에는 뭔가 살림도 되게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서 또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만약 저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고 싫은데 막. 하여튼 그런 대목들이 쭉 나오면서 특히 이제 그린과 엄마의 그런 대화들 속에서 무수한 부딪힘과 막 신경전들이 계속 공방을 이렇게 펼치고 있죠. 그 이제 그 대화들이 너무 생생하게 잘 쓰셔가지고 정말 엄마랑 딸이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대화하겠다 싶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굉장히 그 대화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엄마가 돌보는 그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환자예요. 노인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막 뭐랄까 한국계 입양아들을 막 돌보고 이주 노동자들도 막 후원해주고 막 그런 굉장히 뭐랄까 좀 정열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혼자 병들고 늙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양보호소 보호사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고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그분도 실명은 아닌가 보네요. 이 젠이 줄임이죠, 그렇죠? 외국 이름이 있는데 그냥 줄여서 아, 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살았거든요. 아, 네네. 네. 외국에 살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네.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젠이 처음엔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극진히 막 신경 쓰다가 나중에 치매 걸리고 노인 젠이라는 노인의 어떤 사연팔이를 해가지고 방송에다가 병원에서 좀 후원 좀 끌어당기 막 이런 것도 했다가 이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막 내쫓으려고 그러고 병실 막 그런 환경도 더 안 좋게 해버리고 그냥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젠을 보면서 이 엄마가 온갖 결혼을 안 하고 독거노인이잖아요. 성별은 어떻게 여성이죠. 아. 네, 여성인데 쓸쓸하게 그렇게 치매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나 혹은 내 딸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이제 뭐랄까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하루는 그린하고 제인이 같은 침대에 이제 누워가지고 그 다 완전히 묘사하는 건 아니고 발이 네 개가 같이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싹 포개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것들이 과연 나눈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남편과 뭐 이렇게 뭐 막 포르시 나눴던 그런 사랑은 고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쟤네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으며 어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과 함께 젠을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대략 이렇게 등장인물들과 가벼운 내용들을 좀 소개는 해드려봤는데 네. 윤희님이 마침 또 읽으셔가지고 저는 두 분이 네. 고른 책들을 못 읽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읽으셔가지고 좀 읽으시면서 인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좀 느낌들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역시 그 적나라하게 이제 자기가 레즈비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따로 따옴표가 되어 있지 않고 다 네, 그냥 네. 평서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대화문인지 이게 그냥 이게 자기의 감정을 이제 서술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대화했겠구나 소리쳤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더라고요. 그
그 특히 딸이 이제 소꿉장난이라고 니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엄마가 이렇게 되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딸이 하는 얘기가 되게 적나라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담겨있는 이 네네네. 대화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또 어쨌든 젠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삶과 그 나중에 아무것도 찾아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계속 그 엄마와 말동무로 계속 이제 요양사로 지내시잖아요. 인생이 뭘까?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날에 훌륭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말미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들 속에 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그 엄마도 사실 자기가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유일하게 하나 남은 재산인 어떤 집 외에는 정말 가진 게 없을 텐데 정말 그 미래를 불안해하면서도 그분으로 인해 또 용기를 얻는 게 엄마가 아닐까 엄마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비평이 하나 실려 있거든요. 그 비평 제목이 실은 어머니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제 비평이 뒤에 실려 있는데 사실 이 제목이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딸의 제목은 딸에 대하여라고 했지만 실은 이것은 어머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작가 이야기를 잘 대변해 준 것 같고. 원래 이 시리즈가 비평을 담기도 하고 그러나요? 근데 보통 소설들에는 그런 해설이라고 해야 되죠. 아 해설. 네, 해설에 가깝고. 그 해설들을 보통 하나 시키긴 하죠. 네. 네, 저는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지금 오늘 와서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약간 엄마의 심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디선가 어떤 문구에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뭐 딸이 뭐 이제 좀 어린 딸이 뭐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가 이제 얘기하는 건지 독백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울면서 엄마가 어떤 엄마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작가가 이거를 의도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엄마라는 이제 주인공을 통해서 제가 그 어쨌든 성소수자 동성애자 좀 가까이로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 당황과 뭐 여러 가지 불안과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동성애나 막 이런 담론이나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뭔가 실제 사람이 아닌 어떤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가상의 상상의 어떤 대상을 되게 이상하게 그려놓고 거기서 논의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실제 성소수자나 뭐 동성애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이런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설정을 해놓고 가상으로 동성애자는 교회에 아예 있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좀 과한 논의들만 오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와서 조금 소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SNS 통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되게 좀 수줍음 많고 그런 친구로 알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SNS에다가 자기가 사실은 그 동성애자라고 고백한 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는 담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아 그래서 걔가 전에 그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실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질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 특히 이제 이 기독교가 이 동성애자에 대한 배척과 혐오가 굉장히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막 이게 이슈화가 되고 이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몇 년 안 됐어요. 원래는 이제
미국의 미국 기독교와 그 정치가 그 이제 좌파 우파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게 뭐 낙태 뭐 동성애 동성혼 이런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보수니 진보니 가르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 뭐지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과 한국 보수 기독교들이 이제 가져온 거죠 사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사자들을 완전히 이건 배제한 그냥 핑퐁 게임인 거죠. 네. 네.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 저 굉장히 재밌는 거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가장 저지를 가능성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가장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자기들 딴으로는 죄는 동성애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거든요. 다른 건 다 저질러도 그러니까 그 성범죄도 사실 이성의 범죄잖아요. 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과는 완전히 뭐 그러니까 곁에서 볼 일도 없고 굉장히 그냥 딱 대상화 시켜서 그냥 혐오의 어떤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기 쉬운 거죠. 요새는 그 종북 이데올리가 잘 안 통하잖아요. 종북 의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북 다음으로 좀 동성애 이쪽으로. 기독교권에서 그렇죠. 의제를 가져온 충분히 거죠. 의제를 갖고 왔고 그 의제를 미리 선점을 해버리면 그 의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그 판이 깔린 느낌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전략적인 어떤 정치 도구로서 그렇게 딱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아예 애초부터 자 우리가 논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논의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군중들은 거기에 확 이제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노리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소설의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엄마도 충분히 말하세요. 왜냐면 예, 알아서 엄마도, 편집하실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엄마도 교회에 다니잖아요. 보면은 아플 때 빼고는 교회 안 다닌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편집 될 것 같은데. 네. 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리고 딸도 거기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직도 교회를 가냐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 아직도 교회 간다고. 아플 때 빼고는 교회 간다고. 그런데 그 엄마가 교회 가서는 이제 애매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딸은 뭐 하냐? 딸은 결혼했냐? 딸은 남자친구 있냐라는 대답에 대해서 이제 남자친구라는 말을 못 하고 애인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회피하는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사된 장면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 특히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정도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의 회피 그리고 또 이제 또 읽다 보면 또 동성애인지 여부인지를 물었을 때 회피하는 장면이 또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도 자기가 동성애인지를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의 그런 뭐랄까 그런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어떤 가족의 이야기, 엄마와 딸의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은밀한 개인의 그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사회적인 것도 굉장히 내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워낙 그렇기도 하지만 이 어머니가 60대란 말이죠. 그럼 지금 왜 보편적인 어떤 기성 그 6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저는 좀 좋았냐면 엄마가 계속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타자면 딸이 아니면 안 그럴 텐데 딸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냥 감정은 싫고 막 당장 쫓아내고 이런 감정도 있는데 반대로는 아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막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면의 그런 생각들을 의식들을 쭉 보여주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특히 그 지난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한 어르신들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쉽게 막 욕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한 번쯤은 그 어른 세대 그 60대 이상의 그 세대들의 어떤 내면을 조금 생각해 볼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도 저는 좀 이 소설에서 좀 가져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불금 PD님이 좀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불금 PD님이 그 딸이기 때문에라고 했잖아요. 그 엄마가.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뭐라고 혼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계속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특유의 그 가족으로 묶이는 그래서 개인이 좀 사라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앙의 문제와도 연결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조금 이제 하면서 청년 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느꼈던 건 부모 세대가 신앙적인 강압으로 그걸 많이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교회에 출첵은 하는데 신앙은 사라지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세대에서 세대로 이제 어쨌든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그런 신앙이나 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내 자식과 부모와 대화하고 내가 어디까지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 주변에서 또 실제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교회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사회는 저는 꽤 진전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와 이 또 각종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어떤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어떤 애가 커밍아웃 됐는데 의외로 지금 청년들은 청년 20대들은 굉장히 잘 수용하고 있어요.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윗세대들이 사실은 거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갈수록 더 그렇게 더 오픈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근데 이제 교회가 마치 혐오의 어떤 천병처럼 마지막 보루처럼 계속 악다구니를 쓰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동성 이야기들을 빼더라도 이건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포함되니 굉장히 확장이 확 되는 거죠. 사회적인 이건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텍스트가 되고 또 젠더에 대한 텍스트는 당연하죠. 그리고 남성으로서 또 저는 이제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 또 여기 재밌는 거는 아버지는 거의 완전히 삭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요즘 나오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남자가 나오지 그렇죠. 않았나요? 또 요즘 또 이런 소설뿐만 아니라 많은 되게 많은 컨텐츠 뭐 드라마 영화에서 특히 우리 한국 영화에서는 한국 그 컨텐츠들에서 아버지가 삭제된 그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의 부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약간 또 오히려 좀 관조적이 되면서도 나도 딸이 있는데? 또 이게 또 같이 겹쳐지니까 되게 묘한 그러네요. 독서 경험을 저는 가졌거든요. 남성들도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많은 생각도 생각했는데 많은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소설이 참 좋은 소설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뭐 젠더 담론이나 그 레즈비언 동성애 문제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주인공 어머니의 극진한 어떤 요양 보호 그리고 그 불의에 한 거 하고 싶지만 또 한 거 할 수 없는 그런 심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져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젠더 담론이나 너무 그 주제만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전 거부감이 있거나 별로 재미가 없을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비중만큼이나 젠에 대한 젠과 그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중 있고 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어쨌든 그 젠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또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딸을 통해서는 이제 과거를 보고 이제 젠을 통해서는 미래를 보는 그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어머니. 그것이 굉장히 소설의 구도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저는 그런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페미니스트 소설로 막 분류되면서 그런 공격적이고 굉장히 주제의식이 충만한 그런
소설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아니, 동감하는 게 예. 서사의 완성도도 굉장해요. 사실 이야기 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예.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몰입을 이끌어내고 그러다 보니 더 고민하게 되고 더 느끼게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설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보편성을 획득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작가님을 인터뷰한 기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을 이제 기자가 던졌어요. 주인공은 현실을 부정하려고도 하고 딸의 사랑을 실수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회유하기도 하죠. 반면에 사회에서 차별받는 딸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 애가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는 모순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작가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본인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지만 정작 자신과 연관 있는 일에는 그렇지 못해요. 특히 딸 아이와 관련된 것들, 그런 모습에 대한 일종의 질문 같은 거였어요. 주인공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진 않나 묻고 싶었어요.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우리는 동성애를 너무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똑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 속에는 노동도 있고 관계도 있고 직장의 문제까지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주인공인 엄마는 치매 노인인 젠을 통해서 딸과 그 연인이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엄마의 시선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싶었어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설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딸의 동료 대학 강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해고 통보를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그 시위를 하거든요. 계속 시위는 이전부터 이제 해왔던 건데 이제 그 시위가 좀 격해지고 딸의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거져서 이제 그것까지 더해지면서 이 더 혐오 집회 반대쪽 이 뭐랄까 이 그러니까 딸의 그 동료들 반대쪽의 사람들이 더 혐오적으로 막 나와서 폭력적으로 막 변하고 막 해서 다치고 막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이제 거기를 간 거죠. 그 자리를 가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엄마가 그 시위 현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 거예요. 독백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막 여러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집회들이 그걸 이제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 이야기도 듣는다.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다. 얼마나 들어야 나도 비로소 어떤 말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딸이 이렇게 차별받는 게 속이 상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그 애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돈 앞에서 쩔쩔매다가 가난 속에 처박히고 늙어서까지 나처럼 이런 고된 육체 노동 속에 내던져질까봐 두려워요. 그건 내 딸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난 이 애들을 이해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를테면 그런 이야기를 나도 소리내어 말할 수 있게 될까. 딸에 대한 두려움과 서운함, 배신감과 노여움 같은 어떤 감정이라 할 만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애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가차없는 세계의 한가운데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될까. 오늘 김혜진 작가님의 딸에 대하여 민음사에서 나온 이 소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청취자님들도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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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